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스승의 날이 9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이제 5월 15일인 오늘이네요. 와,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또 노래를 한곡 들고 나왔습니다. 장황하거나 아주 거창한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잔잔한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한에서의 학교 생활.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나 뇌, 머릿속에는 아마도 대용단 왕감자,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북한에는요, 수령 결사옹이라던가 아니면 3대 장군의 위인과 관련된 수많은 전설들과 그 덕성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했사오나, 그래도 참 고맙고 놀랍게도 그것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간 생활에서의 그 순수성과 정통성을 고려한 이런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어떤 노래가 제가 있을 때 유행이었는지, 이 노래를 북한에서 좀 일찍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이 존경합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럴 때 정말로 많이 선생님들의 속을 태웠습니다. 아주 꾸준히, 끊임없이. 이것은 정말 세대와 연대를 넘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17살, 만 17살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직접 또 드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어느덧 우리 나이 17세 길지 않은 세월 속에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선생님이 많고 많아도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존경합니다. 나의 선생님, 제자들은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꽃들 뒤에는 훌륭한 원예사가 있듯이 선생님,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사랑 기울였습니다. 세상에는 선생님이 많고 많아도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존경합니다. 나의 선생님, 제자들은 존경합니다. 셀프 칭찬이야. 북한을 멀리 떠나서 중국에서 또 지금은 지척인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서 고향을 그려보면서요. 부모님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족. 그 다음에 누구냐 하게 되면, 제가 오늘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할수 있고 저의 인격과 모든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양분이 돼주셨던 스승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고요. 북한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감자, 감자,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런 노래가 아니더라도 아주 세련되고 좋은 노래가 많이 있다. 앞으로 이 좋은 노래를 북한 사람들도 모르는 이런 훌륭하고도 좋은 노래를 제가 좀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걸어놔야지. 네, 이렇게 노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북한 노래 하게 되면 이런 3대 장군과 관련된 뭐 위인 칭송 창가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이 노래가 좋았다면 여러분 댓글로 부지런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스승의 노래라던가 친구의 노래라던가 벗들과의 관계, 우정과의 관계 이런 노래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